and plastic hearts, all our belongings in shopping carts. It's goodbye, but we got one more night. Let's get drunk and ride around and make peace with an empty town. We can make it right. Throw it away. Forget yesterday. We'll make the greatest game. We won't hear a word they say. They don't know us anyway. Watch it burn, let it die, 'cause we are finally free tonight.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진호의 대표선수입니다. 손찬흥과 박명수, 박명수와 손찬흥의 대결. 선수들과 두 경기 만에 한 명을 해서 데뷔 후보가 이제 첫승, 그 승리에만을 보겠네요. 예, 예, 손찬흥 선수가 정의전 많이 극복했다. 정말 극복했느냐? 박명수 선수는 많이 극복했다. 진짜 극복했느냐? 이 경기를 통해서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떨지 손찬흥과 박명수의 대결 보겠습니다. 네, 트로이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프로토스 손창 선수의 진영에 신색 프로토스입니다. 이에 맞서는 박명 선수의 진영은 이곳이에요. 붉은색 저구. 네, 어쨌거나 초반에 멀티를 가져간 이후에 그 멀티를 선멀티로 네,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능성도 높고 그럴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초반에 이제 저글링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거는 섬섬섬 이렇게 그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프로토스는 일단은 좀 셔틀을 확보하고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좀 들고요. 아, 일단은 입구가 네,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더블랙소스가 기본 빌드가 돼버렸듯이 아주 과감하게 손찬호 선수 더블랙소스 준비 중이고요. 뭐 러쉬거리도 일단 대각선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청찰벽을 이쪽으로 보내고 있어요, 손찬호.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맵에서는 저그가 섬 지역에다가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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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후반을 도모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 맵이거든요. 그 점을 손찬흥 선수가 또 저그의 심리를 생각을 하면서 예, 구드론 같은 거 할 일은 없으니까 예, 일단은 더블을 생각하는 그림이고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양상이 나올 것인지 저그 프로토스는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더블렉서스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트로이 맵에서 저그가 멀티를 섬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반적인 더블렉서스 이후에 어떤 게이트웨이 중심으로 플레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 플레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 정말 커세어 리버의 어떤 운영형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어떤 강제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손찬흥 선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이 갑니다. 예, 캐논 러쉬를 지금 할 수도 있는 그림이고요. 네. 지금 그 이 프로토스는 또 그런 점도 좀 신경을 쓰면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저글링한테 이제 병력상 밀리는 앞마당의 캐논을 좀 아끼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러다가 저글링 잔뜩 뽑아가지고 앞마당 먹은 프로토스의 프로토스 진영 어시밀레이터를 깨버리고 섬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저거가. 그러면 토스가 아주 난감해지죠. 그럼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스는 여러가지 좀 골치 아픕니다, 이 맵을 준비할 때. 그래도 해법은 있을 것이라 믿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다면 앞마당에 캐논을 좀 아끼지 말아야겠고, 아니면은 초반 질럿 드래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네. 지형상의 제약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더 많아지는 그런 맵에 투자할 것입니다. 네, 저글링 생산을 아주 최소화하면서 뭐 어떤 거 초반에 선구수를 띄우겠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명 선수의 움직임은 더블렉서스를 상대로 한 네, 최소한의 저글링과 드론을 풍부하게 뽑아내면서 같이 부유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전형적인 형태 네, 슬레이처리 빌드로 갔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앞마당이 입구 자체가 넓어서 이렇게 출발을 해도 정찰은 손찬호 선수가 좀 꼼꼼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공격적인 박명 선수가 예, 뭐 앞서 그 박성윤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박성윤 선수는 가난하게 타이밍을 노렸지만 부유한 상태에서 히드라 리스크로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네, 지역구당 충분히 가능한 넓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충분히 가능하고 3회 처리 땡이다 리스크면은 아까 그 박성준 선수가 보여줬던 것보다 타이밍은 당연히 늦겠죠. 하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보다 많은 수의 캐논으로도 뚫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드 텍스코어 한대 태크도 준비를 합니다. 자, 곧 이제 네. 그런 땡이드라에 온리 캐논으로 막으려 그러면은 10중 8구 뚫립니다. 질럿이 좀 있어가지고 질럿이 캐논과 히드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긴장감을 형성해 줘야지만 막아요. 아, 일단은 장기적인 운영을 판을 짜는데요, 박명 선수. 뭐 무엇보다도 지금 프로브 정찰이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도했던 3회 처리 히드라 러쉬를 하기 위해선 저 프로브 정찰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이미 네.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의도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선 박성준 김재영 경기도 나 노출이 안 됐어야 되는데 박성준의 작전은 최대한 감췄거든요. 근데 지금 뭐 프로브 꼭 보고 있고 프로브가 본진 다 보고 나온 다음에 네. 12시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프로브 정찰을 해보니까 계속적으로 드론 뽑고 있고 이렇게 되면 뭐 캐논 하나로 버티면서 쓸데없는 자원을 안 써도 되죠. 손찬호 선수도 지금 뭐 출발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 최소한의 캐논 하나 정도는 진짜로 보험용이고 혹시 모르는 거니까 네, 정찰 뭐 지금처럼 저그의 의도를 확실히 정찰을 했으면 뭐 굳이 네, 필요 없죠. 추가 캐논 지금 당장 지금 타이밍이 늘리는 거죠. 네. 자, 레포니 쪽에 내려가면서 히드라 리스크 된 짓습니다. 저건 뭐 땡이드라라기보다는 어떤 컷에 대해서 수비적으로 일단 히드라 리스크 확보하는 그런 의미가 좀 더 싶고요. 뭐 프로브가 희생이 되긴 했습니다만 손찬호 선수의 정찰이 아주 좋네요. 아, 큰 건 뭐 놓친 건 없어요 지금 네.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레어 완성되고 레어에서 라바 세 개가 에그루멘트 다 들어온. 야, 지금 아예 그 컷에어는 그냥 스포 콜론으로 막겠다는 예, 그런 의도일 수 있고 너무 부유한데요 지금. 네, 예. 예, 저글링 발업에는 투자를 했고요 일단. 첫 컷에 나왔습니다. 뭐 지상 병력으로부터 견제도 없었고. 이제 커세어만 뭐 테크 준비는 다 됐고요. 네, 문제는 손찬호 선수가 커세어 리버의 어떤 조합을 갖췄을 때가 문제가 되고 그런 어떤 커세어 리버의 손찬호 선수의 견제에 박명 선수가 휘둘리지 않아야 경기를 주도를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저 12시 지역으로 드론을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지상을 통해서 보낼 생각이 있기 때문인가요? 지금 네, 최대한 빨리 저거 때려 부숴가지고 섬으로 만들어 놔야 프로토스의 견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당분간 네, 오히려 섬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커세어 리버 같은 걸 했을 때 원금 보내기가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걸 수도 물론 있긴 네. 있겠죠. 예. 아, 물론 앞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은 뭐 대체하고 있으니까요. 중앙적으로 손찬호 변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요. 네. 투사게이트와 이제 로보틱스를 지으면서 네, 커세어 리버를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고 네. 뭐 굳이 저 12시를 섬으로 안 만들어 버리는 게 오히려 박명 선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기를 섬으로 만들어버리면 정말 섬전이 돼버리면 예,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예, 프로토스를 상대로 섬전에서는 좀 힘겨움이 있겠죠. 네, 그리고 다 럭커 한 번에 여섯 개 자원은 풍족하게 먹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섬전 지금까지는 박명수가 그렇게 세팅하지 네. 않고 있어요. 아예 지금은 뭐 굳이 섬으로 만들 필요가 없고 그냥 지상으로 가는 게 적의 입장에서 더 좋죠. 네. 지금 여긴 진짜 섬이고요. 네. 그 뭐 강제적으로 만들고자 하신 거 아니라 정말 요 본진 옆에 있는 분지지형에 있는 지역은 정말 섬입니다. 섬. 그리고 병력 지금 잔뜩 하고 있어요. 네. 꽤 많습니다. 지금 박명수 병력이요. 선택 잘해야 네. 되는데. 자, 여기까지 러커만 더 보호해준다면은 리버가 네, 이거는 네, 뚫리겠는데요. 저글링이 워낙 많아가지고 리버가 왜 네. 아, 영상도 그래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버 있어요, 리버! 네! 야, 잠깐 들어나갔는데, 드롭 피해는 좀 크거든요! 네! 자, 러프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내면 다 깨는 못하고요. 네. 또 미쳤다. 네. 막은 게 아니죠. 아, 네, 리버. 재미를 박명 선수가 많이 봤는데요. 그렇죠. 빠르게 또 리버를 가다 보니까 지금 옵저버가 늦는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제는요,
커세어로 오버로드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 앞마당만큼 지켜야 돼요. 손찬우 선수. 네, 안창경수의 직카운트. 네. 그러나 아무리 그 스포 콜로니를 수비를 하고 있다 그래도 오버로드를 너무 높게 네. 뭉쳐놓은 건 아닌가 네. 생각이 지금 들고요. 여기서는 박명 선수 뒤를 볼 게 아니라 일단 앞마당은 날려야 됩니다. 밀어야 돼. 시간 밀어야 돼. 시간이 없어요. 아니 리버 지금 해. 네. 아니 스캐럽 생산 이제 했나요? 자, 아무튼 어퍼가 천원기까지 동치발도 하고 있고요. 앞마당만 밀어버렸는데요. 네. 볼 수 있는 방법을 어깨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앞마당이 날아가는 순간 이거 경기를 급속도로 반영해서 네. 잡는 선수군요. 어퍼 아니 네. 리버 체력이 없어요. 리버 체력이 네. 없어요. 오버로드 피해는 지금 당장 좀 입었다 치더라도 아까 전에만 봐도 오버로드를 미리 좀 추가적으로 왁차왁차 한 번에 해놨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워낙에 부자니까 네. 손창훈 선수의 리버가 너무 늦게 나왔다는 네. 느낌이 있거든요. 네. 오버로드가 몰살 당하기 직전에 네, 그 박명수 선수 공격적인 성향의 박명수 선수는 오버로드가 당하면서 오버로드를 왁창 눌러놓은 게 아니라 오버로드가 당하는 상황에서 저글링을 잔뜩 눌러놨습니다. 네. 지금 예. 가서 견제 플레이를 해야 될 프로토스의 셔틀 리버가 앞마당 날아갔는데 이거 막고 있어요. 네. 자, 본드 쪽에 뭐 새로운밖에 기본 방어할밖에 뭐 건물밖에 없습니다. 앞마당을 해서 다 깨져버렸군요. 네. 두 번째 스타게이트를 늘리기보다는 리버가 먼저 나왔어야 했어요. 네. 상황을 서찬호 선수가 너무 낙관했는데요. 네. 박명세 명령이 추가 명령이 이제 나오는 유니카운트만 보면 바로 나와서 끝나버릴 거예요. 네. 네. 상대가 스파이어였을 거 뮤탈리스크를 집중한 게 아니었는데 왜 투 타겟을 빨리 올렸나요? 리버가 나왔어야죠. 예, 프로브 강제 공격을 통해서 리버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예, 프로브 자체는 예, 홀드 명령이 없다 보니까 스탑 상태에 두니까 예, 그 러커가 공격을 하자 프로브가 움직여버렸죠. 네. 그리고 오버로드 아무튼 살려야 됩니다. 오버로드를 살려야 추가 명령이 나와요. 참 그 앞마당이 그래도 남아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 그런 경기라면은 손찬호 선수에게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은 야 너무 어렵습니다. 네. 추가 명령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지 손찬호. 예, 네, 박명수 그 뭐랄까요 그 트로이 맵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한창 뭐 이렇고저렇고 좀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 특히 프로토스 선수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에 박명수 선수는 그냥 이거죠. 아니 그거고 뭐고 가네. 저그가 이렇게까지 부자 플레이를 하는데 토스가 견제를 안 하면 한번 폭발하는 유닛을 뭘로 막겠다는 거냐. 네. 예. 네. 지금 스탑 러커를 야 지금 뭐 아예 가둬놓고 플레이를 해도 되고요. 러커는 지금 못 들어가요. 네, 어시뮬레이터 한 군데가 이제 파괴가 됐기 때문에 러커는 못 지나다니지 네. 못하죠. 현재 상태에서는 뭐 드랍만 개발이 되면 아마도 이제 박명수 선수 그걸 기다리는 것 같은데 저 우측에 섬 쪽에 드랍할 가능성이 높고 아예 이참에 예, 뭐 스콜지 생산해서 몇 개 안 남은 컷에요 잡아줘도 되고요. 네, 그 하는 것 같네요. 스파이어 반응을 지었고요. 이것도 이제 깨버리고 완전히 이제 가둬놓으려는 생각이네요. 예. 여차면 아직 나오는 거고요. 자, 리버. 아,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 박명수가 돈을 원 없이 지금 먹고 있거든요. 네, 자원을. 이거는 뭐 히드라들이 리버한테 약간 낚인 건데 예, 그 뭐 그래도 뭐 대세에 지장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먹는 자원이 뭐 효율이 좀 막 두 배로 차이 납니다. 야,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단순 버티기 그 정도 상황 예,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없다라는 게 멀티 깨진 게 너무 아프네요. 네. 아 그리고 뭐 섬정에 추가 확장을 준비를 한다고 해서 맞춰 쉽지 않을 지니까요. 네. 그래도 아무리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치더라도 또 섬 멀티가 그나마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손찬호 선수가 일단은 미래를 도모해볼 수 있긴 있는 예, 겁니다. 예. 이 경기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면은 뭐 거의 희박하지만은 일단 방어할 수 있는 리본 아두고는 사실 셔틀이 가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럴 여력조차도 없다라는 게 참 힘겹네요. 아 이제 커세어 작전도 이제 커세어 다 떨어지면 오버로드 예. 유니카운트도 안 맞죠. 그렇죠. 스콜지에 의해서 커세어가 떨어지는 순간 저 선 멀티는 안전이 보장이 안 되죠. 네. 야, 완벽한 어마죠. 커세 도망가요 이제. 아, 네, 커세어를 스커지로 얼마나 격추를 시켰느냐가 중요하죠. 이제 그렇죠. 네, 드랍이 성공을 했느냐. 그 드랍을 성공하게끔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스커지들은 말이죠. 네. 아, 손찬호 선수 역시. 아, 글쎄요. 이 프로리그 아스타리그 이 손찬호의. 약간 감정을 걸었나봐요. 네, 뭐 전체적인 그림은 잘 짰거든요. 커세어 리버로 아예 그 섬선 형태로 갖는다는 의도 자체는 좋았는데
네, 너무 그 투스타 깊이에 의존한 나머지 이버가는 게 나온 게 페인입니다. 네. 자, 예반서는 강용 선수 흥이 만졌습니다. 스타링은 이제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만, 무난히 상대편에서 단점, 바로 밀어버렸어요. 덧칠 뿔 것도 없었죠. 예, 강용 선수가 타이밍을 정말 잘 잡은 거죠. 그러니까 강용 선수가 본진 3의 처리로 플레이를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멀티 하나 더 먹고 드론 팍팍 늘리는, 예, 이 모습에 손창훈 선수가 박명수 선수의 공격이 약간 늦춰지고, 그렇죠. 예, 완전 하이브 이후 울트라 싸움을 하려고 박명수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 한방 러쉬에 대한 대비가 좀 너무 소홀했습니다. 네. 자, 박명수 이렇게 해서 박찬수 박명수 형제 한번 조금 전까지 원래 다 1승씩 기록하고 일단 네. 첫 번째 경기에 맞췄어요. 뭐 무엇보다도 가장 그 기쁜 일은 동반 진출이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박명수 선수의 오늘의 승리는 값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공격적인 자신의 성향을 잘 드러냈습니다. 중간 시점에서는 맞서진 바 같이 그거를 확보하는데 그 확보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되는 오버로 나왔더라도 뭐 잔뜩 먹은 다음에 오버로가 풀리자마자 그냥 들어서 끝내버렸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버로드가 커셔들에게 몰살을 당하는 시점에서 박명수 선수